나른한 오후에 달달한 디저트는 딱이야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빵준서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쓴 책에서 안 했던 제품을 이제 뽑아서 이제 한 건데,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바나나 파운드 케이크를, 바나나를 넣고 하는 아주 간단한 케이크예요. 근데 이 레시피를 내고 한번 설탕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비상이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너무 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이제 요 정도 당도로 사실 하고요.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설탕이 많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판매하는 거에 따라서 가는 거고, 제가 드리는 레시피는 현장에서 쓰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하는 거에 초점이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인애플하고 바나나 때문에 빨리 변질될 수 있어요. 이틀 정도면 변질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설탕을 조금 더 썼어요.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실 거라 그러면 조금 줄이셔도 돼요. 단, 판매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. 요즘처럼 이제 봄 날씨가 아련할 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상합니다. 진짜 아차 하면 상해요. 아차 하면 상한다는 게 뭐냐면 곰팡이가 나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집에 가지고 왔는데 어제 사온 빵이 오늘 곰팡이 나. 그럼 소비자들은 오해를 해요.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오래되지 않았어? 뭐 빵이 하루 이틀 만에 곰팡이가 나? 그러니까는 좋은 거죠. 뭐가 안 들어갔으니까. 역으로 한번 그렇게 발상을 해보세요. 빨리 상하는 건 좋은 거예요. 오래돼서 빨리 상하는 게 아니라 신선하게 만든 거야. 그 다음에 또 하나는, 저는 오늘 여기 버터를 넣었어요. 근데 대부분 버터보다는 식용유를 많이 쓰세요. 뭐 어떤 차이야? 더 달게 느껴지죠. 식용유를 넣으면 덜 달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사실 이 레시피는 식용유에 맞아요. 버터를 넣으면 빨리 상합니다. 식용유보다 훨씬 빨리 상합니다. 식용유를 넣은 빵이 4일을 간다면 얜 이틀도 안 가요. 잘못하면. 재료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유통기한도 바뀐다라는 거, 이런 것들을 우리 헛당 여러분들이 좀 알고 앞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,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괜찮아. 근데 업장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내가 좀 만들 거야 되도록이면 따라 주시는 게 좋고, 난 조금 더 덜 달게 하고 싶어 그럼 설탕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버터를 바꾸세요. 식용유로. 그러시면 또 다른 것들이 생깁니다. 이건 너무 간단해서 뭐 사실은 오늘 또 이 준서 빨리 퇴근하겠어요. 뭐 먼저 넣어요? 아유 상관없어. 아무 상관없어. 어떤 순서가 있어. 뭐 제 책에 뭐 이거 넣고, 그거는 형식적인 거야. 요식행이야. 이런 거는 가루만 나중에 넣으면 돼요. 가루만. 설탕만 풀어주시면 되고. 그러면 노 프라블럼. 단 하나. 식용유가 아니고 버터잖아요. 녹여야죠. 그리고 요 버터 녹여야 되는데, 이제 혹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 생바나나예요. 캔이 아니고 칵테일에 들어져 있는 파인애플인데요. 얘는 어쨌든 처리가 된 거예요. 얘보다 바나나가 훨씬 빨리 상해요. 이제 한 5월달 이렇게 쫙 가면 제일 애매한 게 에어컨 안 틀죠? 업장에서 밤에 또 덥죠? 돌아서면 그냥 눈 깜빡하면 곰팡이 난 거예요. 아니면 상했거나.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하는 계기가 두 가지인데, 하나는 이상한 영상 많으니까 그걸 좀 바로잡고 싶었고, 제일 준서가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먹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무반죽법. 그게 좀 사실 많이 건드렸어. 그리고 그런 이제 뭐 빵에 대한 너무 간편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. 빵 그런 게 아니거든. 전문 직업인데 쉬워요, 편해요, 간단해요, 초간단 막 이렇게 나오니까. 자, 이렇게 넣어서 다 섞었죠? 반죽 끝난겨. 세상에 이런 빵도, 이런 케이크도 있어. 바나나 넣어요. 그러면 호두. 마지막으로 파인애플. 파인애플 왜 넣냐면, 파인애플하고 바나나하고 코코넛하고는 정말 잘 어울려요. 당근도 잘 어울려요. 380이니까 이거 역시도 한 350 먼저 푸고,
호두? 나는 개인적으로 호두는 로스팅하면 쩐내 난다고 생각해. 다른 너트류는 다 로스팅을 해서 먹는데 호두는 안 해. 이 위에다가 호두 더 뿌리셔도 돼요. 그래서 난 쭉 갈라졌으면 좋겠어. 그럼 버터 한 줄 짜주세요. 요즘에 어디 갔더니 솔트 바나나 빵이라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소금 버터 올려갖고 굽는 사람도 있더라고. 괜찮아요. 맛있어요. 단짠 단짠. 자, 나왔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가 잼 같은 거 끓여서 발라주셔도 되고, 현장에서는 에프리콧 혼당이라고 하는 이제 광택제 비슷한 거 발라주시면 돼요. 비주얼적으로다가 좋으라고. 안 바르셔도 돼요. 없으시면. 있으면 잼 바르셔도 돼. 잼 끓여가지고. 그러면 광택이 이렇게 샤이니 해줘요. 샤방샤방. 이제 데코를 하면, 책에 있는 대로 하면, 한번 먹어볼게요. 얘는 식었을 때가 더 맛있어요. 나른한 오후에 달달한 디저트는 딱이야. 여기서 이제 취향인데요. 바나나를 더 많이 넣고 싶으신 바나나 많이 넣으셔도 되고, 파인애플 더 넣고 싶으면 파인애플 더 넣고 싶고, 또 하나는 내가 단맛을 없앨 거야. 난 좀 덜 달았으면 좋겠어. 설탕을 줄이기보다는 준서 같으면 호두를 더 넣어요. 호두를 더 넣으면 그 호두의 떫은 맛이랑 그 맛 때문에 단맛을 줄여요. 그리고 이 정도면 딱 좋아요. 하긴 편하고 간단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기 좋고 재료 흔하고 얼마나 좋아요. 봄날에 이거 만들어갖고 집에서 아침에 아빠 회사 가고 애들 학교 간 다음에 얼른 해갖고 에어프라이어에 딱 구워갖고 윗집 엄마, 옆집 엄마 이렇게 불러갖고 집에서 커피 딱, 요즘에 이제 커피 많이 해요. 참 좋아요. 한번 해보세요. 드시고 남은 거 만들어 놨어. 냉동 보관. 실온에서 드실 거면 이틀 정도는 실온은 괜찮아. 한 달 정도 더 먹을 거야. 내가 좀 두고 먹을 거야. 그냥 냉동고. 그거는 시켜서 드시면 돼요. 그리고 이런 케이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맛있어요.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맛있어요. 설탕이 좀 들어갔다 그런 케이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촉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. 단 밀봉을 해 놓으셔야 돼요. 아셨죠? 어쨌든 또 우리 이제 준서와 함께 한 오늘은 이제 준서의 책에 있는 파운드 케이크 바나나 만들어 봤습니다. 우리 허허땅행 여러분들의 사랑이 물론 지금도 많지만 준서는 늘 배고프기 때문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또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인스타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준서는 허허땅 여러분들의 사랑 먹고 삽니다. 많이 많이 배부르게 배터지게 사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준서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허허땅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